안녕하세요, 불총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쓰는 페달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맨날 소리만 맛없이 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리뷰 영상 겸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전원이 다 꺼져 있죠? 얘네들 배터리를 많이 먹어서 일단 항상 꺼놓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킬라고 하면은 이 팩터들이 다 전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파워 서플라이라고 꼭 있어야 돼요. 이제 전기 꽂아서 전기 연결해서 이제 이걸로 이제 이 팩터들에게 전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인데, 요거는 이제 스트라이몬의 OI라는 파워 서플라이고, 이거를 이제 저는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65라는 보조 배터리고요. 먼저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 키면은 막 이것저것 전원이 켜집니다. 예, 그래갖고 여기 막 이런 것들은 전원이 다 켜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것만 전원이 안 켜져 있습니다. 얘들보다 이제 전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얘는 따로 샤오미 보조 배터리, 핸드폰 충전하실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에다가 요거는 아두이노 승합 케이블이라고 해서 USB를 이제 9V로 승합을 시켜줘요. 그런데 얘 전극이 센터 플러스라서 또 극성 변환, 센터 마이너스 변환잭을 하나 사갖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얘도 꽂으면은 이렇게 전원이 켜지죠. 예, 좀 로딩이 좀 오래 걸려요. 이건 전원 켜지는데. 예, 다 켜졌네요. 그리고 이제 악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제가 벽전기, 그러니까 벽에 꽂는 전기를 안 쓰는 이유는, 공연 다니거나 막 그런 데마다 전기 공급이 좀 시원찮은 데가 있으면 노이즈가 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공연을 했다가는 노이즈 껴갖고, 좀 테러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악기에 연결할 거예요. 쓰고 있는 악기는 지금 영상에서 주구장창 다루고 있는 이거 포노 테너 우쿨렐레고요. 여기다가 이제 픽업이라고 해서 여기 구 밑에 쪽에 있죠. 이거 기타 잭, 우호 잭을 먼저 꽂고, 그리고 케이블도 이렇게 해서 요거 잭 꽂은 거, 요거는 제가 이거 젠더를 기역자 젠더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꽂을 자리가 없어요. 페달보드 다 채우다 보니까. 그래서 기역자 젠더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해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페달보드 에서 소리가 돌고 나오는 것도 이제 오호잭 하나 더 준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앰프아웃 있죠. 여기다가 꽂아요. 그리고 이제 연결잭 소리 잘 나게 녹음기에다가 아니면 앰프에다가 꽂겠죠. 안 나.
네, 아무튼 전원이 다 연결됐습니다. 이제 소개를 시켜 줄 건데요. 일단 다 끄고 역할은 일단 얘가 뭐냐? 일단 우쿨렐레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먼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이스랑 드럼이랑 루프 스테이션이 같이 이제 내장된 이펙터인데요. 얘가 돌아서 이제 뭐 얘는 FX 샌드 리턴이라는 기능이 또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걸로 기타 인풋 신호를 받아서 기타 시그널 그러니까 깨끗한 신호 이거 드라이 신호를 받아서 이쪽으로 그냥 다음 걸로 돌려요 이 신호를. 그래서 여기 모든 이펙터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면 좀 손실이 있어요. 톤이 좀 누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좀 손해를 보는 게 있는데 이거를 샌드 리턴을 하면은 좀더 깨끗해져요. 그래서 순서가 어떠냐면은 이걸로 일단 들어가서 얘 기능은 아무것도 적용은 안 되지만 일단 들어가서 바로 다음 걸로 보내요. 이거 다음은 요거. 요거는 이제 엑소틱인지 엑소틱인지 SP 컴프레서라는 건데 뭐 소리를 뚱그렇게 한다 뭐 소리를 뭐 쇠덩이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니면 소리를 더 키워준다거나 좀 돌덩이가 됐다 이런 느낌이라서 솔로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거는 합주할 때나 루프 스테이션에서 놀때 이거는 쓰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뒤에는 요거 이거는 이제 일렉트로 하모닉스라는 데서 나오는 나노포그라는 이펙터고요. 이거는 이제 옥타브 이펙터인데 여기 기타 신호를 받는데 이제 신호를 그대로 한 옥타브 높여서 소리를 내주거나 한 옥타브 낮은 소리를 내주는 개념이긴 한데 거기서도 이제 얘 이펙터에 그 뭐야 저장된 그 시뮬레이션 된 소리 같은 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옥타브 이펙터랑은 조금 다릅니다. 소리를 들려드리자면 일단 드라이소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것도 별 이상 없죠? 그런데 이제 옥타브 다운 제가 마이크 소리 말고 이제 드라이 그 라인 녹음으로 가는 거라서 소리가 이제 좀 깨끗하게 들릴 거예요. 소리가 이제 이펙터 소리로만 들려서 그럴 건데 아무튼 옥타브 그리고 옥타브 높인 소리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이거를 예, 하나만 쓸 때도 있지만 여러 개를 섞어서 하면은 꽤 다양하게 예, 뭐 이런 용도로 쓰긴 하는데 또 이것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전에 한번 쓰긴 했는데 뭐 베이스만 우쿨렐레 없는 베이스만 깔 때. 이런 소리 냈죠? 네, 지금 앉아서 해서 좀 자세가 이상해요. 이해해 주세요. 소리를 내면 아무튼 네, 이런 거고 이제 다음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죠? 페달 같은 거 볼륨 페달 제가 막차 엑셀 밟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볼륨 페달이에요. 이렇게 이제 확 꺾어버리면 드라이에서 지금 아예 안날 거예요. 아예 안 나는데 이게 좋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면은 이제 소리가 딱 이렇게 밟히는 만큼 커브를 도는데 이거는 좀 예, 중저가 저가형이라서 그런
그렇게 막 정밀하진 않아요. 저 제가 쓸 때는 이제 우쿨렐레 딱 쳤는데 요 처음에 빡 한 소리 어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소리가 듣기 싫을 때 그거를 듣기 싫을 때 이제 울림만 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용도로 활용합니다. 이거는 예, 좀 이따 보여드릴 앰비언트 계열 이제 공간계 쪽으로 가면은 예,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다음 거는 요거는 이제 엑스톰프사에서 나오는 엑스톰프 미니? 아 핫톤이구나. 핫톤에서 나오는 엑스톰프 미니라는 건데 얘는 이제 멀티 이펙터예요. 근데 좀 다른 좀 희한한 개념이 여기 보시면은 요 앱 있죠? 앱을 클릭하고 하면 이제 막 요 나와요 뭔가 예, 이런 거를 다 여기 이펙터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장점은 이제 멀티 이펙터 중에서는 이제 공간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이펙터를 넣든지 이제 유동성 있게 되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 수많은 이펙터들 중에서 딱 하나밖에 못해요. 그게 제일 단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넣냐면은 지금은 이제 오버드라이브라고 해서 뭐 디스토션 계열 일렉기타 소리 내는 거 있죠? 그런 걸 넣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드라이 소리를 좀 켜볼게요. 개념이고요. 좀 이걸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네, 뭐 제가 쓰는 게 뭐가 있지? 네, 코러스 같은 거 이걸 넣으면은 이제 이거 다 적용하면 이제 뭐 패치할 게 있으면 여기 찾는데 이미 했나요 제가? 아무튼 이제 코러스가 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적용하면은 네, 좀 극단적으로 노브하면 티나요. 네, 이것도 단독으로 쓰기도 좋고 나중에 다른 이펙터랑 써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고 네 됐죠? 됐나? 네 녹화 중지 네 끝 이건 끝났고요. 이건 나중에 써먹고 이거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듀얼믹스 AR사에서 나오는 듀얼믹스라는 거예요. 신형 뭐 듀얼믹스 2는 아니고 듀얼믹스 1인데 얘는 어떤 역할이냐면 뭐 DI박스라고 해서 이제 신호를 뭐 균형 있는 밸런스드 신호도 보내는 막 그런 역할도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써먹는 거는 필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뭐 저음, 고음, 그리고 이거는 게인, 이거는 이제 이 채널에서만 여기 먹는 소리를 볼륨량을 게인이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여튼 볼륨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하이 좀 듣기 싫은 걸 깎아놓고 그리고 이펙트는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1, 2, 3, 4 있죠? 이게 각 명칭마다 다른데 1번 좀 많이 먹여놓고 하면은 첫 번째는 숏 딜레이, 짧은 딜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롱 딜레이인지 하여튼 그런데 되게 좀 많은
과한 딜, 과한 리버브. 아, 둘 다 리버브. 1번, 2번, 숏 리버브, 2번 롱 리버브, 그리고 3번은 예, 숏 딜레이, 그리고 4번은 코러스였나. 예, 이게 제가 라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갖고 이게 코러스였나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스윈 이거는 거의 안 쓰고 마스터는 마스터 볼륨. 예. 공연할 때 이게 어딜 가나 이거는 항상 가져가요. 다른 거는 좀 번거로우니까 요거는 2인용. 그러니까 무조건 쓰고요. 왜 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인풋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따 꽂은 인풋을 여기다 또 꽂을 수 있어요. 얘 단독으로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 명이서 합주할 때 요걸로 각각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음색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어쿠스틱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리앰프이자 딜레이, 아니, DI, 다이렉트 박스이자 막 굉장히 만능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다음은 보시면 여기 이거 다음 순서는 여기. 이건 뭐냐면은 일렉트로 하모닉스사에서 나오는 멜 라인이라는 이펙터예요. 얘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우쿨렐레 소리가 그냥 들어가면은 요 소리를 이제 아 드라이를 빼고 극단적으로 이 소리를 잡아보면은 켰죠? 이거를 이렇게 여기 정해진 시뮬레이션 소리로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얘 혼자서만 이펙터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드라이 소스, 그러니까 우쿨렐레 소리도 같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종류가 첫 번째는 오케스트라, 두 번째는 첼로, 세 번째는 스트링, 그리고 네 번째는 플루트, 다섯 번째 클라리넷, 여섯 번째 색소폰. 에이, 이건 좀 어색해요. 일곱 번째 브라스, 그리고 여덟 번째 로우 콰이어. 아홉 번째 하이 콰이어. 예,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갖고 라이브 때는 좀 써먹기 힘든 것도 있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보조 역할이에요. 일종의 라이브 할 때는 보조 역할이어서. 아, 그리고 노브별로 설명하자면 이거는 어택이고 이건 서스테인인데 어택은 반응 속도예요. 지금 제가 최대로 한 거는 일단 치면은 얘가 반응을 제일 느리게 해요. 그래갖고 즉각 반응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은 반응을 최소로 하면은 예, 너무 빨리 반응해서 이제 이거를 같이 합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연주곡을 할 때 멜로디 따라 얘도 같이 멜로디 쳐주면서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어택을 거의 최대한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늦춘 상태에서 하면은 좀 덜 어색하게 이렇게 지연 반응이 좀 느려져 갖고 얘 따로 악기 따로 우쿨렐레 따로 이것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서스테인은 이게 나오는 소리가 뭐 짧거나 길거나 이거예요. 얘는 끝. 얘는 이제 개인적으로 클라리넷이나 스트링이 어울린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거 다시 맞춰놔야지. 그리고 이거 다음은 이제 이거 딜레이 어플 딜레이 이펙터인데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몬의 타임라인이라는 이펙터고요. 설정이
이게 되게 기능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설명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제거 쓰는 거 위주로 해서 하면은 51번에 제가 이제 커스텀으로 맞춰놨고요. 딜레이는 이제 한번 똥 치면은 그 다음에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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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이펙터예요. 그거를 이제 되게 풍성하게 들리고. 네, 들리시죠? 그리고 요거. 이거 A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다른 걸 한번 해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 31번 뱅크에 이제 뭐 이거는 이건 이제 딜레이 음이 좀 달라요. 예, 저는 이런 과한 소리가 가끔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고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요 이펙터 이거 다음은 요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다들 많이 아시는 리버브입니다. 리버브인데 이제 리버브마다 또 회사가 다 소리도 다르고 모델마다 소리도 달라요. 이것도 이제 이머스 누네이버 회사 거 이머스 리버브인데 웻 리버브랑 홀 저는 이거 많이 써요. 그리고 쉬머 많이 씁니다. 쉬머가 어딨냐? 여기 건 성당 온것 같은 소리를 주는 거고 단독으로 쓰진 않아요. 다 단독으로 쓰면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좀 여운 있는 좀 미련 있어 보이는 리버브 음이 나죠. 이거를 이제 연주해 보면 리버브 모든 이펙터들은 다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운이 남을 거예요. 이미 예, 그리고 다음 거는 대망의 루프 스테이션 겸이 혼자 놀기 끝판왕 이펙터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루프 스테이션이에요. 루프 스테이션인데 여기에 베이스랑 드럼 가상악기 이제 또 알아서 합주를 해주는 신박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버튼으로 얘가 딸깍딸깍 거리면 이제 신호를 기다리겠다. 신호 입력하는 순간 바로 녹음한다. 거고 이제 얘를 우쿨렐레를 통해서 뭐 기타를 통해서 아무거나 학습을 시키면 돼요. 치면서 칠때 약간 반주를 쳐도 되고 반주를 치면은 이게 뭐 베이스 음이랑 리듬을 읽어갖고 그에 맞는 소리를 내줍니다. 제가 아이고 입력이 잘못돼서 코드 A마이너 뭐 그런 코드 쳐볼게요. A마이너 G F 뭐 그런 거 이렇게 리듬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장르, 스타일도 바꿀 수 있고 막 그래요. 되게 다양한데 누군가 오셔서 아무튼 이렇게 리듬할 수 있고 또 재밌는 게 요거 템포도 빠르기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하면은 루프 스테이션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장 루프를 또 여기다 얹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스위치 이거는 보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건 보완하는 거고. 다시 해볼게요. 그대로 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주까지 해주잖아요. 여기에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컴프 요거 있죠? 이게 뭐 소리 돌덩이 같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뭐 이런 소리인데 좀 약해요. 그냥 그래서 여기 부스터도 키고 존재감 나타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태 알려드린 거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컴프도 일단 반주할 때 힘을 좀 실어주고 얘도 그 다음에 요걸로 이것도 잘 안 써요 솔직히. 그리고 근데 얘는 좀 듣기 부릴 때 오버드라이브. 그러니까 컴프에 오버드라이브 쓰면 또 개인이 또 힘이 엄청 실려요. 그래서 이게 다 보완, 서로 보완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케일을 못해도 그럴싸하게 들리게 합니다. 이거랑 디스토션이랑 타브랑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건 또 나중에 써요.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공간계 이런 거 지가 나왔나? 디스토션에 공간계 넣으면 그럴싸한 거에서 이제 리버브까지 넣으면 더러워져요 소리가. 여기 쉬머를 넣어볼게요. 요거는 또 어떻게 써먹냐면은 제가 볼륨 페달
설명되었죠? 볼륨 페달 이거. 이건 이제 요 악기를 이용해서만 소리를 내볼 거예요. 이거는 이펙터 최대, 어택도 최대, 서스테인도 최대, 그리고 뭐 첼로 소리 같은 거, 그리고 딜레이. 얘는 이제 공간계가 엄청 잘 먹어요. 소리가 공간계랑 공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첼로로 하면은 이런 소리 나죠. 지금 이걸 이제 공간계랑 먹이면은 공간계 하는데 리핏이라고 해서 딜레이를 엄청 반복시켜주는 거, 이런 거에다가 뭐 믹스도 섞어, 믹스도 높여주고 딜레이를 좀 힘을 주고요. 네, 볼륨 페달로 서서히 이게 단점이 볼륨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키워도 좀 그런, 이거는 공연용으로는 좀 써먹기 그래요. 좀 지루한 것도 있고. 소리가 약하네요.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되게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줄을 세게 치면 안 되고요. 살살 쳐야지 천천히 들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이거 막 스트로크 하듯이 엄청 시끄럽죠? 네, 그래서 살살 쳐주는 게 있고요. 이거 어디다 써먹냐 하면은, 네, 잠시만요. 이번에 루프 할 때 제가 소리를 너무 키워놔서 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 네, 네.
취향 좀 타는 소리라서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예, 이펙터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예,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냥 연습이나 해야죠. 예, 아무튼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